전남 곡성군이 귀농기촌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남 곡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활성화와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기촌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론 귀농 귀촌 현황과 전망, 귀농 귀촌 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등으로 용역 수행 기관은 이번 달까지 전문가와 지역 귀농 귀촌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 수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